입니다. 저번에 아비트럼 브릿지를 써가지고 이더리움 메인에서 아비트럼으로 옮겨봤는데, 이번에는 그 옮긴 이더리움 가지고 이더리움 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밈코인을 한번 냔 코인을 한번 토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0.7007 정도를 스테이킹 하면 APR이 93.2%. 지금 가격이 냔 가격이 2.74.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지금 바로 들어갔죠. 한 1초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굉장히 싼게 확실히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더를 받은 이더를 이렇게 넣어서 APR 93%를 이렇게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클레임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클레임이 지금 바로 떴으니까 이렇게 뜨면 클레임을 해서 클레임이 됐죠. 이렇게 클레임해서 좀 클레임이 됐으니까 여기서 스위스업에 가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대를 다 써서 이렇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해서 바로 이더리움으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알아봤고, 이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냥 소액으로 한번 배운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